박스 알람나이 신부 입장, 신부 입장. 네. 박지원 그리고 대표 축사하겠습니다. 공동대표는 지금 이제 논스에서 2019년에 입주해요.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많은 이제 도전을 했었고요. 이제 업데이트에서 또 리서치 팀장으로 있었고, 그리고 지금은 이제 논스부 멤버 손희정님과 같이 이렇게 웹3 교육기업을 공동 창업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모든 주거지 그리고 일하는 곳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밖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찮고 힘들고 또 성가신 일인지를 먼저 아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말씀을 표합니다. 네. 그러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. 저도 벌써 한 5년 정도가 흘렀는데 생각해보면은 논스가 아니면은 불가능했던 것 들이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아까 홍용재 부사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저는 그거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거든요.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남의 인정에 되게 갈급하고 경쟁적인 삶 속에서 이기고 싶어 하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얻는 인정 같은 거에 목말라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근데 그것이 생각해보면은 뭐 이전 세대라고 말하면 책임 회피일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사회 구조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하나의 소시민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논스에서 처음 할 수 있게 되었고요.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, 한 개인으로서 내 꿈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게 저는 존경은 없는데 약간 간증 타임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논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저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5년 전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서 또 그리고 확신이 없어서 회사를 오래 다녔어요. 4년 동안 다니다가 지금 여기서 만난 4명의 그 동업자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. 특히나 신기한 거는 그 4명이랑 단 한 번도 같이 살았던 적은 또 없어요. 저희 공동대표 희정님, 그 다음에 저희 영상 디렉터 지금도 어디선가 찍어주고 계시는데 논스도 같이 일하시니까 원개님, 그 다음에 저희 투자자 창성님 다 논스에서 만났어요. 네, 신기한 게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앞으로 살아가게 되실 많은 세월 동안 아마 적점에 많은 연들이 있으실 거다. 단순히 지금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렇게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이건 되게 특이하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생의 반려자를 여기서 만났는데 여기 계신 분들 약간 지금 보니까 성비가 좀 불균형인 것 같기는 한데 기회를 항상 마음에 여시고 그렇게 되면 또 가족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재밌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